그리고 그러면 배공, 배공은 뭘로 치냐? 일단 우악! 아, 녹화 해놨는데 괜히 이랬다. 대공원 약손, 앉아 강손, V스킬, 강방격 요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방격과 V스킬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앉아 강손은 짬 따라서 그냥 적절하게 쓰시고요. 약손 대공은 크게 믿지는 마세요. 잘 쓰시면은 활용을 하시되 저는 약간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필요는 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자, 실제로 테스트 해봅시다. 야야 아이가 이거는 너무 머리에 떨어지니까 안되죠 잘? 요거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머리 쪽으로 가까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도 아 애매하네. 헐 망하죠? 그렇다면 답은 뭐다? 요거예요. 강방격. 강방격이 커버 범위가 꽤 괜찮고 생각보다 이거 보고 반응하기 쉽습니다. 연습하면 저처럼 대공에 그냥 의식을 몰빵을 하고 계시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리가 좀 멀다 빼볼게요. 그러면은 이 거리에서는 이제 드디어 좀 약손이 대공이 맥히기 시작합니다. 요 거리에서 요 거리에서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딱 요 거리 요 거리 하나 둘 저 거리에서 뛴다 엄마야. 다시 내가 이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아니면은 이쯤은 여기에 맥힙니다. V스킬 대공도 슬슬 앉아 강손도 요즘에는 괜찮을 거예요. 뭐 물론 여기 이 거리에서도 강방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반격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러면 역으로 떨어지는 건 뭐하냐? 가능은 한데 솔직히 내 역가드로는 이거 강방격 쓰라고 추천은 안 드리고 싶어요. 커맨드 꼬이면은 오히려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넘어온다 빼십시오. 백점프 약손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역가들 대응하는 거는 저기술이 왔답니다. 저것도 만약에 굳이 좀 하면은 V스킬이 안 맞죠. 애매하니까 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죠. 자, 대궁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